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올해 첫 강의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팀이 올해 설명회 작년에 몇주 전에 했는데 못 보신 분이 있을까봐 저희 팀이 올해 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최준호 선생님하고 김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한팀 이루었는데 영어학 더 많은 문제, 더 좋은 문제 이렇게 같이 풀어보고 스타일이 다른 두 선생님 이렇게 골라가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영어학 이태용 선생님 이렇게 모시고 같이 팀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수요일에 강의를 합니다. 김수환 선생님이 목요일에 강의를 하시고요. 최진우 선생님은 금요일. 이태용 선생님은 토요일날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강의하고 김수환 선생님 강의는 팀 강의를 듣게 되면 이제 공통으로 듣게 되는 것이고, 영어학 선생님 두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셔서 여기 고르셔도 되고, 여기 고르셔도 되고, 혹시 영어학을 둘다 듣고 싶으시면 아무 팀이나 고른 다음에 한 영어학 선생님 고르시면 또 할인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제일 이제 고려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반기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하반기에 모의고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모의고사는 영역별로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여기는 이제 신택스가 아니라 의문론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최진우 선생님은 시멘틱스, 신택스 좀더 가깝게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에서는 뭐다 영역 나오니까, 영역별로 따로 나누지 않고, 회차별로 최진우 선생님이 뭐 1회차 있으면, 이태훈 선생님이 2회차 하고, 그것도 이제 퐁당퐁당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태원 선생님이 더 많이 문제를 이제 이태원 선생님 문제를 더 많이 풀기 원한다, 그러면 전체 8번, 7, 8월 8번 중에 여기 5번, 뭐 3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최진우 선생님을 더 많이 원한다, 그러면 여기 6번, 뭐 2번 이렇게 해도 할수 있습니다. 회차별로 선생님이 다르게 오셔가지고 전 영역을 출제하신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9, 11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회차별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아직 회차에 대한 그 결정은 하지 않았고, 제가 이제 팀장이니까 첫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의 수요 조사를 받아서 어떻게 배분을 할지는 6월 정도에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반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공지해서 뭐 최준현 선생님 몇 회에 나가게 되고 이태훈 선생님 몇회 나가게 되니까 원하시는 분은 선택하셔서 시험 볼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팀뭐 전체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뭐 질문 없으실 걸로 생각되고 제 강의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영어 교육학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조금 등한시하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영어 교육학을 퍼즐 맞추듯이 다 맞추지 못하면 고득점 하기는 너무 힘든 거니까, 영어학도 되게 중요하고 인령도 문학도 되게 중요한데, 영어 교육학도 좀 끝까지 잘 하셔서 좋은 점수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영어 교육학 수업 1, 2월은 컨셉추얼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이걸 씁니다. 컨셉추얼. 컨셉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1월은 컨셉추얼. 1, 2월. 3, 4월은 프랙티컬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냥 좀더 예시를 수업 상황 예시를 많이 듣기 위해서. 5, 6월은 기출 분석이니까 어떤 이름을 붙이려다 하다가 아날리티컬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실러부스 맨 마지막에 보시면 1년 플랜이 나오는데, 1, 2월에는 기본 이론반이라고 해서 기본 개념에 초점을 거의 맞춥니다. 기본 개념. 그런데 이제 3, 4월 교재에는 동일한 챕터 구성으로 되어 있으면서 실제 수업 사례, 여기에 이제 좀더 초점을 맞추고요. 실제 수업 사례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서술형 문제에 대한 제시문으로, B번 제시문으로 많이 나오니까 A번 제시문에 나올 내용들은 1, 2월에 많이 마스터하고 B 제시문에 나올 내용들은 3, 4월에 마스터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5, 6월에 최근 기출 문제, 2020년도부터 09년까지 이렇게 약 10년간의 기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 기출 분석은 언제 하냐면 3, 4월에, 여기 보면 3, 4월이 이렇게 있죠. 3, 4월은 특강이 있는데, 1, 2월은
지금 현재 1차 합격자 대상 수업 실현 심층 면접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제가 특강을 하지 않고 그걸로 대체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내년에 1년 후에 합격하셔서 오시게 됩니다. 3, 4월에는 관연도 기출분석반이라고 해서 5, 6월에 있을 기출분석, 최근 기출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근 기출분석 말고 관연도 기출분석에서 10년 단위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2, 3년 단위로 나오는 애들은 최근 기출문제에서 문제에서 이제 걸러내면 다 잡히는데 10년마다 하나 나오는 것, 요번 시험에 나온 뎁스가 10년 만에 한번 나온 겁니다. 2008년에 서울 문제로 출제됐다가 요번에 이제 2020년 문제로 12년 만에 출제된 거죠. 그런 것들은 이 최근 문제에서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관연도 기출분석에서 이제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들어서 2008년 이전부터 90년대 문제 중에서 필요한 것까지 다, 그러니까는 08년도부터 01년도까지는 모든 문제를 다 수록했고, 게다가 1영 비슷한 문제인데, 1영 중에 언어 습득이라든지 영어 교육과 관련된 그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모으고, 다음에 99년, 00년도 이전의 문제 중에서 좀 필요한 문제들을 몇개 뽑아가지고 같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관연도 기출분석에서, 기출분석에 이제, 미리 이제 토대를 쌓고, 그다음에 이쪽 기출 분석을 실제로 5, 6월에 하면서 라이팅 컨퍼런싱이 있습니다. 라이팅 컨퍼런싱은 이제 밑에 있는 라이팅 세미나하고 조금 다른데, 우리가 7, 8월에 가게 되면, 7, 8월에 가게 되면 그 토요일에 시험을 봅니다. 토요일에 이제 그원 세트로 모의고사 문제를 본 다음에 화요일에 라이팅 세미나가 있어서 토요일 날 나왔던 답안 중에서 모범적인 답안 또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답안들을 모아서 저희가 피드백 첨삭을 했던 것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보고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좋고 이런 것들은 별로니까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제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실제로 라이팅, 아웃풋, 출력이 일어난다고 볼수 있는데 맞바로 입력 다음에 바로 출력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근 기출문제 중에서 한세 문제, 두 문제 정도를 꼽아가지고 영역별로 기출분석을 하면서 그 영역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오늘 배우게 되는 First Language Acquisition과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 관련된 최근 10개 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세 문제 정도를 골라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쓰는 거죠. 기출문제를 답안 보고. 그러면 이제 제가 오후에 여러분이 답안 작성한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면담하면서 첨삭을 합니다. 이때는 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3, 4월 특강은 강의인데 5, 6월 특강은 강의가 아니라 첫날에 스케줄을 잡은 다음에 개별 면담을 하게 됩니다. 좋죠? 그거 더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개별 면담할 시간은 10분밖에 안 됩니다.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은 그리 많진 않은데 5, 6월 되면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끼리 10분 정도씩 하게 되면 하나 한 시간에 한 5명, 6명 정도 하겠죠. 그래서 한 지금은 2시간 반 정도 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시 반까지 이제 계속해서 했거든요. 10분씩 해가지고 사람들 원하는 사람만 해서. 그래서 앞으로 원 세트 모의고사를 출력할 연습을 이제 하는 거죠. 좋은 답안 이렇게 보고 이거는 맞고 저건 틀리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11일에는 실전 모의고사가 있게 됩니다. 7, 8월부터 9, 11월까지 모두 18번의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18번의 모의고사. 7, 8월은 영역별 모의고사라고 하지만 영역별로 문제를 내긴 하지만 형식은 실전 모의고사 형식입니다. 따라서 영역이 있는 영교, 그다음에 영어학만 영역별로 내고 영역이 별로 없는 그 일형과 문학은 그냥 실제 모의고사식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험에서 내용학 영역은 이제 영역별로 돼 있고 나머지는 아니어서 실전 문제를 보면 그냥 실전 문제처럼 보입니다. 영역별 모의고사지만 문제 문항 배점도 동일하게 이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7, 8월에는 8번의 그 모의고사를 보면서 7번의 라이팅 세미나를 합니다. 맨 마지막 주는 라이팅 세미나를 할 수가 없죠. 이제 회차가 지나가 버리니까. 그다음에 9, 11월 때는 진짜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역을 예고하지 않고 전 영역에서 내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실전 문제를 통해서
현장 감각을 이제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도 라이팅 세미나가 있는데 약 4회에서 5회 정도 할 생각입니다. 반만. 그래서 모두 18번 또는 11번, 12번 정도의 라이팅 세미나가 있게 되면 1차 이제 합격하시게 되는 거죠. 여기에 공개 모의고사, 저희 수강생 아닌 선생님들 다 모아가지고 한번 자웅을 겨뤄보자 하는 모의고사가 두번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20번의 모의고사 이렇게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20번의 모의고사에서 맨 마지막 저희 공개 모의고사 한 300명 정도 이제 봤는데, 거기에서 1등 하신 선생님이 저희 수강생이었거든요. 아주 높은 점수로 지금 1차 합격하셔서 2차에 같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모의고사 있지 않습니까? 저희 모의고사에서 제일 1등을 많이 했던 선생님이 또 여기 와 계십니다. 둘다 되게 높은 성적이고 각 지역에서 수석할 것 같은데 제가 입방정을 떨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현재 1, 2월 그 1차 합격자가 모이신 분들이 55명 됩니다. 55명. 저는 거짓말 같은 거잘 못합니다. 55명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중에서 7명 정도는 그 너무 멀리 계셨어요. 부산이라든지 또 제주에서 합격하신 분, 그다음에 세종 같이 좀 특수한 데에는 저가 이제 지도하는 것도 작년에도 그분도 이제 지도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안타깝게 안 되고 다시 또 붙어가지고 하는데, 또 학교에서 지역 특화되게 이렇게 그 피드백을 해준다고 해서 갈수 있으면 다 가서 해라라고 해서 보낸 사람이 7명이고, 3명 정도는 저랑 그한 번도 이제 1차나 2차를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공부를 같이 해보고 싶다고 1차 합격하신 다음에, 근데 제가 이제 1차 때 이렇게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2차 때 공부하신 분들한테 온전히 쏟을 시간도 없는데, 이분들 받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좀 미안한데, 왜냐면 이분들은 돈을 되게 많이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이 우리 공부하던 사람들은 이제 면제가 돼요. 무료로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제가 돈을 받고 막 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이제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하고, 현재 이제 45명이 저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는 30명대였는데 지금 45명을 하니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작년에는 이틀에 한 번씩은 만나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이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3일에 한 번씩 피드백을 해서 전체 3주 동안에 이제 1차 합격하고 2차 준비를 하는데 3번 정도밖에 못 만나요. 3번에서 4번 정도. 그러니까 3번은 저랑 김 선생님이랑 수업 한 번, 면접 한 번, 수업 한 번, 면접 한 번, 수업 한 번, 면접 한번 해서 모두 6번의 피드백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 주 토요일에는 작년 합격자 이렇게 두분 모셔가지고 수업 실현하는 거,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셔가지고 이제 보통 7번 정도의 피드백을 같이 하게 되는데, 작년 일정만큼이나 더 많이 이제 함께 할수 없고, 제가 그 집에 맨날 그 다음날에 도착을 해요. 제가 용인에 살거든요. 그래서 막차 타고 이렇게 가게 되면 12시 15분, 20분, 그 다음날은 조금 늦게 시작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는, 오늘은 좀 아침 일찍 와가지고 좀 힘든데,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건 좀 힘들다, 서스티너블 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김 선생님도 저한테 그 이제 컴플레인을 하시죠. 같이 피드백을 주니까. 그래가지고 내년은 딱 36명만 받기로 했습니다. 36명만. 36명 안에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뭐다 저랑 같이 1, 2월부터 2년이 있으니까 같이 잘될 것으로 생각되고, 여기 이제 36명 안에 들어서 내년에는 꼭그 교단에, 여기는 강단이고 교단에 꼭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정 보고를 여러분한테 해드려서 여기가 지금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얘기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실러부스 첫 페이지 오면, 오리엔테이션 오늘 길어지네. 말이 너무 많았어. 원래 나 이러지 않은데. 오늘 수요일에 강의를 했고요.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8주 주 1회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강의 교재는 개별 구매하셔야 되겠고, 여기 뭐몇개 써놨는데 그냥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계획표겠죠. 저는 그 영어 교육학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을 15개 챕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챕터 1부터 챕터 15이 있어서 내용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주차별로 나눠놨습니다. 1주에는 챕터 1, 2, 2강에는 3, 3강에는 4, 4강에는 5, 6, 5강에는 7, 8, 6강에는 90, 그다음에
7강 11장부터 13장까지, 8강 14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좀 되게 니트하게 딱 클리어컷하게 구분됐는데, 내용을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오버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서 어떤 경우는 2강 하다가 잘리고 3강 더 나가서 4강 조금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순연될 수도 있음을 이제 인지하시고 전체적으로 이런 순서로 가게 된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econd Language Acquisition, First Language Acquisition, 다음에 Language Analysis라고 하는 조금 더 이론적인 바탕을 전반부에 깔고, 영어 교수법이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운데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영어 교육학의 교수법의 강론이라고 할수 있는 4 Skills와 3 Components,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그라마, 보케블러리, 프로넌시에이션을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맨 끝에 Technology in Language Education과 Language Assessment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챕터 구성 방식은 1, 2월이나 3, 4월이나 5, 6월이나 동일하고, 모의고사에서 실전 바로 전에 있는 예고형 영역별 모의고사인 7, 8월도 이런 순서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8개월 동안 동일한 순서다. 1, 2주 차이는 이제 나중에 7, 8월이 되면 1, 2장에 대한 시험 문제 내고 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각설하고 이제 책으로 들어가죠. 첫 페이지 보면 Preface, 머릿말 있습니다. 영어 교육학에서 고득점 받는 비결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뭐 다들 안 읽으시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고득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뭘 많이 틀리냐, 서술형 많이 틀리지 않고 기입형 많이 틀립니다. 고득점자가. 그래서 기입형을 다 맞추기 위해서 이 문제 이제 제시했고, 기입형에서는 키워드를 머릿속에 저장해 놨다가 하나씩 끄집어내야 됩니다. 여기서 설명하거나 또는 예시가 지칭하는 그 기입형의 키워드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를 머릿속에 마인드맵 형식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1, 2월 교재는 기입형 문제를 위주로 최근 기출 문제를 조금 더잘알수 있도록 마인드 매핑했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세 번째 문단에 나옵니다. 기입형 문항의 풀이를 위해 관련 내용의 설명 첫 부분에 중요 키워드를 기출 표시와 함께 마인드맵과 표로 처리해서 가독성을 높였으니까 공부한 다음에 또는 예습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다고요. 그래서 첫 페이지로 공부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10페이지에 모든 그 챕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마인드맵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세로 마인드맵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가로 마인드맵도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 1장과 2장은 같은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조금 구분해 놓은 곳이라서 한꺼번에 이제 마인드맵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챕터 1과 Language Acquisition, 챕터 1은 First Language Acquisition 또는 General Language Acquisition과 챕터 2는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앞에 부분 요런 애들이 Behavioralism, 그다음에 Nativist, Interactionist 얘네들이 L1과 관련된 즉 랭귀지 일반에 대한 습득론을 제시하는 애들이고요. 이런 두 번째 얘네들이 보통 랭귀지 2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사람인 이제 인네이티스트, 크라시엔 생각하면 파이브 하이포시스 있죠. 이런 것들은 제2 언어 교육과 관련되기 때문에 2장에서 다루고, 예를 들어 이게 theory와 model이라고 했는데 theory는 심리학자들이면서 언어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 이 model이라고 하는 것은 cognitivist이면서 언어 습득론자, 즉 영어 교육자라고 더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시한 것, 이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따라서 얘는 2장에, 얘는 1장에, 얘는 2장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얘는 또 1장, 얘는 또 2장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이론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1장에 배치를 했고, 더 영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 다음에 영어 교육자로 분류할 수 있는 학자들의 내용을 2장에 배치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다 언어 습득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출됐던 내용이 네이티비스트. 이따가 이제 네이티비스트가 뭔지 공부할 것인데, 네이티비스트 중에 인네이티스트, 이제 선천주의자들이 다섯 가지 하이퍼시스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내추럴 오더 하이퍼시스가 09년도에
명백하게 출제되었고요. 다음에 밑으로 넘어와서 인터액셔니스트들의 theory, social constructivist 또는 social cultural view라고 하는 것이 12년도 논술과 09년도 논술에 기출되어서 여기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 2018년에 여기 GPD 출제되어서 못 쓴 사람도 있었는데 저 프록시말이라는 단어를 잘 스펠링 틀려가지고 보통 이거는 아는데 틀린 거죠. 그러지 않도록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여기 이제 negotiation sequence라고 해가지고 TIRR 구조 trigger, indicator, response, reaction to response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개, response와 reaction to response. 1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1, 2월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고 3, 4월 교재에서 다룹니다. 조금 심화된 내용이라서. 대신 그 밑에 있는 meaning negotiation strategy, clarification request, confirmation check, comprehension check은 2017년에 기출되었는데 얘는 1, 2월 교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output hypothesis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특히 맨 밑에 있는 pushed output이 항상 modify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기출 표시를 안 했냐면 여기 있는 기출 표시는 09년도 이후에 있는 것만 기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pushed output이 modified output이 아니라는 것은 08년도 이전에 출제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하나도 안 하고 1교시가 지나가면 안 되니까 일단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Approach to Language Acquisition. 자, 영어 교육을 맨 처음에 들으면 다들 이제 공부하는 게 여기라서 항상 지루하고 다 아는 것 같고 또 실제로 다 알고 계시고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아까는 마인드맵 형식으로 기출을 본 것이고요. 이제 첫 번째 챕터에서 다룰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Three approaches 해서 behaviorist, nativist, interactionist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용어가 조금씩 학자마다 다르지만 보통 L1 approach, 제1 언어 습득을 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모두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behaviorist, nativist, interactionist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얘를 도식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에비리스트들은 인간 유기체가 머릿속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블라라사. 그런데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 교사의 노력이라든지 바깥에서 주어지는 인풋 자료를 통해서 머릿속이 구조화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초점을 둡니다. 근데 네이티비스트들은요, 인간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마인드 내에 특별히 언어를 위한 장치가 있어서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바깥에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바깥에 있는 것은 필요하긴 하지만 트리거링의 요소만 되는 것이고 머릿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비슷하게 생각한다. 즉 머릿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이 머릿속에 무엇인가 있는 애들끼리 상호작용이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촉발시키기 때문에 이 결과, 촉발한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 네이티비스트이고 촉발하게 되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인터랙셔니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외부를 중시하느냐, 내부를 중시하느냐. 근데 내부를 중시하면서도 외부에 있는 요소를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얘네들은 선천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니까 네이티비스트라고 이름을 불리는 것이고 비에비리스트들은 바깥에서 주어지는 행동이 쌓여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얘네들은 안에서 무엇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얘네와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 사이에 인터랙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터랙션이스트라고 불립니다. 얘네들은 인터랙션이스트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디벨롭멘탈리스트. 디벨롭멘탈 관점이라고도 불리고요. 또는 때에 따라서는 펑셔널한 관점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랭귀지 펑션을 되게 강조하기 때문이죠. 펑션이 무엇이냐면 언어 사용을 하는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즉, 언어가 발달을 하려면 섬에서 혼자 있으면 언어가 발달할 필요가 없죠. 혹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섬에 혼자 고립돼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화 보기 되게 좋았는데 영어 그 자막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작용할 때 필요한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표시하거나 또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무엇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펑션이 생기는 거라서 인터액셔니스트들이 강조하는 것이 랭귀지 펑션입니다. 언어 의사소통 기능. 그래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뭐 애플북 같은데. 근데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거고요. 이것에 바탕을 두는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당연히 이제 스키너 같은 사람의 비헤비어리즘이고 네이티비스트에 기반이 되는 것이 인간 안에 뭐가 있다는 거니까 이것을 보통 우리는 스키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커그니티비즘, 인지주의자들이라고 하고 얘는 구성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얘네들도 기반하고 있는 언어학은 스트럭처널리즘, 구조주의자라고 하고 구조주의에서 파생해서 트랜스포메이셔널 제너러티브, 이제 지금의 언어학이죠. 얘네들이 현대 영어 교육학의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1 어프로치 말고 세컨 랭귀지, 즉 제2 언어 어프로치에는 모두 네 가지 정도의 비유가 있다고 합니다. 비헤비어리스트 똑같고 제2 언어도 뭐 제1 언어처럼 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포맷시킨 다음에 하나씩 쌓아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헤비어리스트고 네이티비스트는 둘로 이렇게 나눕니다. 진짜 선천적인 LAD 랭귀지 애퀴션 디바이스가 있어서 그냥 조금 얘네보다는 아니지만 진짜 수동적으로 외부 자료가 있기만 하면 지들이 알아서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좀더 선천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사람은 네이티비스트이고 커그니티비스트들은 선천적인 능력이 있긴 하지만 LAD라는 건 없고 인지가 발달하면서 언어는 같이 발달한다. 이렇게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커그니티비스트입니다. 그러면 얘네도 커그니티비스트고 얘네도 커그니티비스트니까 용어가 혼동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용어 때문에 혼동되는 시험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이티비스트니, 인네이티비스트니, 커그니티비스트라는 애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떤 생각? 머릿속에 있는 구조를 더 중시한다. 이렇게만 알면 되겠고, 이쪽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애들은 제2 언어 교육도 소셜 컨스트럭티비즘, 즉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 습득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1, 2장에서 배울 내용이고요. 3, 4장으로 넘어가면 제2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 전반에 대한 랭귀지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걸 언어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쪽 비헤비어리즘이 바탕으로 해서 언어 분석을 하는 곳을 컨트라스트 어널리시스, 대조 분석. 얘는 하이포테시스를 집어넣어서 대조 분석 가설이라고 하고요. 네이티비스트들이 보통 중요시하는 것 오류 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인터액셔니스트들이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오류보다는 그 오류를 없애 나가고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디스코스 어널리시스, 컨버세이션 어널리시스, 상호작용적인 언어 자료를 더 중시한다는 거죠. 얘네들도 사실은 에러 어널리시스의 아류이긴 한데 따로 붙여서 이름을 합니다. 또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3장의 얘기고 5장에 가게 되면 그 메서돌로지 파트를 보게 됩니다. 메서돌로지 파트는 예를 들어서 비헤비어리스트적인 제2 언어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청화식 교수법인 오디오링걸 메소드를 채택하게 되고 네이티비스트 중에 인네이티스트 즉 선천적인 언어 능력이 있어서 그냥 언어에 노출되기만 하면 돼, 익스포즈 되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추럴 어프로치나 TPR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커그니티비스트나 소셜 컨스트럭티비스트는 우리가 현재 신봉하고 있는 CLT나 TBLT, 과업중심 의사소통 교수법 같은 것들을 써서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런 요소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1, 2장에서는 얘네 요소들을 좀 배우고 그다음에 얘네 요소, 그다음에 얘 중점적으로, 그다음에 교수법에서는 얘네 다를 다루면서 이러한 철학적인 생각, 심리학적인 생각들이 어떻게 교수법에 구현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본다는 거죠. 5장에 갈 때까지 어떻게 현재의 영어 교육이 이런 관점, 심리학적 관점,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비롯되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교육학에서 다 배우신 내용이기 때문에 영어로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11페이지 A1 Structural Linguistics and Behavioral Psychology 즉 L1 Approach 중에서 Behavioralist에 대해서
특징적인 거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